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지혜와 복덕의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지관심이리 탐착, 관심은 갓되 탐착을 떠나라 입니다. 예, 관심은 갓되 탐착은 떠나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식, 손자, 손녀를 잘 키우려면입니다. 예, 먼저 이솝 우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친구의 습판을 훔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기는 커녕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번엔 망토를 훔쳐왔는데 어머니는 더 많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아들은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을 훔쳐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크게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이 뒤로 묶인 채 재판관 앞으로 끌려온 아들을 보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사정하였습니다. 저기 울고 있는 분이 제 어머니인데 귀에 대고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자기 입을 어머니 귀에 갖다 대는 척 하다가 귀를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큰 도둑질로도 모자라 어머니를 해치는 불경을 저지른다며 관중들이 격노하자 아들이 실성한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석판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나를 마구 혼내주었다면 이렇게 법정에서 처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본문을 하려는 것인지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법에 대해 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식을 사랑으로 타일러서 나쁜 일을 멀리하게 하고 착한 일을 가르치며, 둘째, 자식의 인격 완성을 위하여 교육을 시키고, 셋째, 성현의 법과 계를 지내게 하며, 넷째, 장성하면 결혼을 시켜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다섯째, 집안 살림을 맡겨 가업을 잇게 하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심오하여 깊은 사색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법과 같은 생활 법문은 이해하기가 세면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쉽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들은 오늘 본문을 절대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법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첫째, 셋째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첫째, 자식을 사랑으로 타일러서 나쁜 일을 멀리하게 하고 착한 일을 가르치라. 셋째, 성현 즉 부처님의 법과 계를 지내게 하라. 예, 마지막으로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식, 손자, 손녀들에게 1년 내에 꼭 절에 가서 5계를 받도록 하십시오. 5계만 잘 받아 지니고 실천한다면 절대 그 아이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초, 중, 고, 대 청년법회에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도량 케이부타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방생법회를 겸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케이부타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강경 독송 사경 및 참선 수련 법회가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끝으로 팔보리심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관세음보살